구구잡기 경험이 있겠지만 돈이 없으면 사실 되게 서럽잖아요. 서럽지. 네. 우리 은지 씨가 되게 네. 서러웠던 날 있었다고. 그럼 부모님 기념일 같을 때 있잖아요. 뭐 약간 어버이날이라든지 부모님 생신이라든지 뭔가 이렇게 챙겨드리고 싶고 뭔가 자식으로서 뭔가 이렇게 또 선물도 주고 그렇지. 싶고 이렇게 한데 저희가 뭐 버는 게 지금 아예 없으니까 수입이 없으니까 해드리고 싶어도 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. 기념일에 집에는 가도 뭔가 손에 이게 없는 있으니까 마음만 이제 들고 가니까 이제 저희는 그런 게 되게 조금 마음이 아팠었죠. 올해는 뭐 조금 뭐 사갈 수 있겠네요. 기대를 조금 해보고 있어요. 지금 첫 정산이 앞에. 네. 그러면 만약에 딱 첫 정산 받으면 은지 양 제일 먼저 뭐 사고 싶어요? 뭐 하고 싶어요? 저는 그냥 부모님께 용돈. 아, 아니 전체랑? 본인을 위해서. 본인을 저요? 위해서. 저를 위해서요? 적은 거만 하고 싶은데. 아, 아니면 친구들하고 뭐 하고 싶다. 아 친구들이랑? 그 친구들한테 이때까지 뭐 제가 못 사줬던 밥이나 얻어먹었던 밥을 일단 통 크게 사주고 싶어요. 딱 좋네. 저는 제 친구들이 갤러리에 자기네들이 돈을 보내가지고 커피차를 같이 해요. 제 친구들이. 아 진짜? 네, 그 친구들이 이제 잘해주는 게 아니라 여태 잘 되기 전 10년 넘었거든요. 이제 친구들이 계속 응원해줬네. 네, 돈이 없으면 조금 이제 막 계속 보태주고 뭘 할 때도 자기네들이 더 난리더라고요. 자기가 잘 되니까. 네, 유정이 친구인데 뭐 이렇게 이렇게 해서 우리가 커피차를 모아서 보냅시다 막 이런 거를 하고. 그럼 그 친구들 위해서 쓸 거야? 한 아, 그럼요. 친구들한테 써야 돼요. 써고. 네. 그런 거 아니야. 내 친구, 내 친구. 거기 내 친구. 윤아 형은 뭐 한 거 없어? 이런 거 얘기하는 것만으로도 기분 좋잖아. 그래, 상상해보자. 이때까지 뭐 못 썼잖아. 근데 저도 사실은 저희 통장에 돈이 있었던 지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좀 모아놓고 보고 싶어요. 와, 이거 이게 찐, 찐으로 와닿는다 이 말이 또. 야, 이거 찐이다, 찐. 진짜. 항상 공이 짧게 끊겨지니까 이게 좀 보고 싶어요, 이렇게. 아, 자릿수가. 다염없이. 점을 찍고 어디까지 가나 좀. 몇 번 쉬어보고 또 몇 번 쉬어보고. 아직 막 뭐가 사고 싶거나 이런 거. 그래, 뭔지 알겠다. 좀 보고 싶고 싶다, 그게. 인형 씨도 뭐 하나 사자. 뭐 하나 사자. 그래, 뭐 하나 사. 뭐 하나 사자. 사실 이런 질문을 인터뷰에서 많이 받았었어요. 네, 이제 멤버들 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는 하루만 플렉스 해보고 싶다고. 그럼 그래. 질러 질러 뭐 뭐. 자, 뭐 할까? 일단 가방 하나. 아 사실 일단 멤버들이랑 아직 축하 파티를 못했어요. 1위 한 거를. 그래서 진짜 좀 네, 고급진 레스토랑이나 좀 비싼데 가서 멤버들이랑 그래 그거 했어. 먹으면서 하고 나서. 그거 하고. 이제 뭐 하나 질러. 네, 백화점 가. 백화점. 거기 가가지고 백화점 여기 압구정 여기 가서 그 이게 1층에 거기 1층에 이제 쑥 둘러보고 아, 둘러봐 일단 둘러봐 엄마 거 하나 가방으로 이렇게 큰 엄마 거 엄마 가방 하나? 네 엄마 가방 하나 일단 딱 하나 사고 아 좋아 이거 이거야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요 This part sweet 헤어지 아 근데 그렇게까지 뭔가 쓰긴 오는데 너무 아유, 무서울 것 같아요. 그치 어. 무서워. 네. 아직 학자금 대출도 못 갚았고. 아 맞아. 그랬구나. 아, 그거부터 갚아야 되겠네. 그래서 일단 네 그거부터 다 정리를 일단 여기까지만 네. 볼게요. 그렇지. 전날 잠 안 오겠다. 정산 받기 전날. 어떡해. 진짜 잠 안 오겠다. 진짜. 야. 정산 며칠 전이에요 지금? 저희 잘 모르 언제 받는지 잘 모르겠어요. 아, 그 기대가 없어 아직. 네. 빨리 좀 땡겨달라 그래. 네, 조만간일 것 같아요. 아, 조만간. 진짜. 네. 왜냐면 그리고 이게 알려줄 수 없는 게 너무 온 국민이 주목하고 있어. 다음번 방송에서 또 만나도 다른 방송에서 만나면 꼭 그거 물어보게. 그렇죠. 정산 받았어 이제. 그래. 아직도? 근데 기다려. 우리가 느낌상 조만간이야 보니까 조만간에 터질 것 같아. 그렇지. 잘 줄게. 땡겨줄 수 있어.